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 호기리그 10월 31일 수요일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박승현이고요. 본 말씀의 두 분이시죠. 이승원, 김동준 해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스트로와 에스텍스올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이스트로 최근 경기에서 공군 위기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을 때려잡았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공군에게 3-2의 승리를 거뒀죠. 이스트로는. 네. 네. 자, 지금 현재 3승 5패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위 랭크가 되어 있지만 중위권과 상위 이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 2연승만 하면 5위, 4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에스텍스 소울은 지금 현재 4승 4패. 이스트로보다 한 경기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공군에게 승리한 것을 빼면 0-3 패배가 최근에만 두 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에스텍스 소울은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윤환, 김구현, 진영수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에스카드들을 내보냈는데 네. 오늘까지 무너졌다. 아, 타격이 쫙 이어져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정말 포스트 시즌에나 나올 법한 그런 엔트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텍스 소울 팀이 이번 경기만큼은 반드시 끊으면서 2연패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엔트리에서 드러나고 있죠. 네. 네. 양팀 모두 각 종족 대표 선수들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스트로 1세트에 박문기 선수가 출격하죠. 호기리그 3승 5패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팀 기여도 1위는 신성호 선수입니다. 4승 1패에 좋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통산 에스텍스 소울팀과의 대결에서 4승 5패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로 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군을 3-2로 이기는 등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하락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에스텍스 소울팀을 잡아내고 한 계단 상승하는 그런 그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팀네이스 서기수 선수 선수를 받쳐줄 신상호 선수 지금 팀플레이와 그리고 개인전에서 활약이 보이고 있는데 이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이해받은 에스텍스 소울입니다. 분위기 안 좋아. 팀플레이 성적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에스텍스 소울 개인전은 15승 10패로 괜찮은 편이에요. 네. 하지만 팀플레이가 이게 뭡니까? 그렇죠. 1승 7패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빛나는 그런 에스텍스 소울 그때는 팀플레이 괜찮았거든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후기리그 들어와서는 정말 죽쓰고 있는데 이제는 좀 제 페이스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팀플레이 페이스가 계속 이어지면은 남은 경기 좋은 성적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개인전도 전기리그만큼 압도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자, 초반에 분위기는 조금 좋았으나 그 이후에 팀플레이가 계속해서 연달아 무너지니까 개인전도 못 받쳐주는 거예요. 팀플레이가 안 되면 개인전이 잘 돼야 되는데 개인전도 흔들리고 팀플레이도 흔들려요. 지금 최고의 위기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우리 김은동 감독의 용병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 팀을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본격적인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와 김윤환 선수의 대결이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대결입니다. 박문기 선수, 저는 페이스 좋아요. 최근에 공군전에서 에이스 결정전 출전해서 임유환 선수를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선수가 박문기예요. 예, 그런데 이 박문기 선수가 테란전이나 프로포션 같지 않게 저구전이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최근 저구전 4승 6패 이런 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10경기 상황만 보더라도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은 이런 박문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구전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하고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네, 최근 10전은 6승 4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저그전은 조금 약간 약하죠. 4승 6패의 성적인데 오늘 이 상황 지금 현재 이스트로 잘 되려면 박문기 선수가 어느 정도 잘 해줘야 되거든요. 네. 1승이 목마른 시점입니다. 지금 2세트 신상우 서기 선수가 나오긴 하지만 이 선수는 확실히 1승을 해준다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네. 김윤환 선수 2007 공식전 8승 10패, 호기리그 3승 5패.
실력에 비해 지금 성적이 조금 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김윤환 선수의 팀 내 위치는 정상이거든요. 확실히 뭐 김은동 감독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STX 서울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진영수 선수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가 추가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안 좋아요. 예. 네, 개인전 뭐 그리고 뭐 한때 팀플레이 전담하고 에이스 결정전 연승했었던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네, 경기 준비 끝난 후 1세트 대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스트로 자 오늘 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7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위권 도약 발판을 오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만들어내려면 개인전 카드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박문기 선수 에이스 라인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에이스로 발돋움을 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김윤환 선수 팀을 구원하기 위해서 김윤환이 살아야 돼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12시 쪽 옥색 쪽이죠. 김윤환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TX의 김윤환 선수 위쪽 그리고 카트리나 아래쪽에 박문기 선수의 위치에 있네요. 이스트로의 저그 박문기 선수 네. 자, 이번 시즌 저그전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경기를 펼쳐서 박태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죠. 세 번 있었죠. 후기에는 박태민 선수에게 운고로에서 지고요. 예. 예 그리고 블루스톰에서 잔욱 선수에게 지고요. 아, 예. 잔욱 선수. 예. 최근에 또 변은종 선수에게 블루스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그전이 이번 후기 시즌에 1승 2패 예,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박문기 선수고요. 그리고 김윤환 선수는 이번 시즌 그러니까 후기 리그에서는 저그전이 없었습니다. 예.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그전이 2007년 4월 21일 날 있었던 김민구 선수와의 저그전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자, 이번 시즌 후기 리그에서는 뭐 테란을 상대로 해서 많이 경기를 펼쳐서 패배를 많이 했어요. 김윤환 선수. 테란전에서 최근에도 뭐 김윤환 선수에게 졌죠. 네. 네. 자, 박문기 선수와 그리고 김윤환 선수의 대결. 이스트로의 라인업이 지금 서기수, 신희승 그리고 신상우, 박문기 선수 이 네 명의 선수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최근에 박문기 선수의 모습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박문기 선수 나왔을 때 대부분 제 몫을 해줬기 때문에 예, 뭐 경기 승패는 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예. 예, 그. 감독의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으면은 승패에 상관없이 다음 경기 출전이 좀 불투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박문기 선수는 그렇게 많은 승수를 쌓은 건 아닙니다만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대부분. 네. 예. 게다가 이제 최근에 또 저그전에서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박문기 그렇죠. 선수가 슬슬 이제 저그전에 대한 감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박문기 선수의 페이스가 김윤환 선수의 페이스보다는 좋습니다. 네. 야. 자, 해철이. 예, 양 선수가 준비한 빌드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네, 네 게스통 완성이 되자마자 드론 3개 붙이고 있고 예. 드론 붙인 것도 똑같아요. 김윤환 선수가 게스통이 약간 늦게 됐는데 예. 기본적으로 선스폰이 가스 그리고 뒷마당 예,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양 선수 모두 똑같습니다. 이게 예, 오버로드를 오버로드가 서로 교차되지 않았을 때 이 빌드가 가장 좋다라고 예, 연습 때 결론이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양 예. 선수 모두. 자 저글링 달리죠. 김윤환 선수가 먼저 저글링을 생산을 했고요. 박문기 선수 조금 바로 레어 테크 가고 있나요? 자, 자 예. 이쪽도 레어예요. 레어. 자, 저글링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교차가 돼서 대강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어느 한쪽 발업을 먼저 눌러주는 쪽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예, 좀 주시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양 선수 모두 일단 레어를 먼저 눌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 거리가 멀게끔 걸렸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상대방이 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틈타서 저그닝 난입을 시도를 해보는 이런 그 어떤 그 저그닝의 전술적인 측면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저기 지금 나와서 막으려는데. 들어와서 보네요. 옆길로 그냥 들어오네요. 이게
박문기 선수가 스포니풀 건설 시킨 위치를 보니까 심시티를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시티가 허무하게 그냥 저걸리 쏙 들어가서. 네. 그 또 거기 네. 그 구멍을 메울 만한 저글링 두 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나오기도 전에 그 저글링 하나가 뛰어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고 대열이 흐트러졌어요. 자, 저글링 계속 나오고요. 네. 자,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뭐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어차피 양 선수 뭐 오버로드로 상대방의 본질을 이제 다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기분 문제가 있어요. 네. 신경도 조금 쓰이고. 빨라졌죠? 네. 둘다 빨라졌네요. 자, 따라 붙고 있습니다. 한 개가 들어가서 지금 한톡 때리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뒷마당에 드론 빨리 붙이는 쪽이 어느 쪽인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쪽 한 개가 지금 나와서 붙이고 있고 이쪽도 라벨스 경력을 생산하고 있죠. 자, 한 개가 계속해서 진영을 붙여놓고 네, 되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서 박문기 선수 저거 빨리 제거하고 싶은데 이후에 또 네. 원래 또 수수 저글링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붙여놓고 네. 야 여기도 들어갔는데요. 명도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스티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잡혔네요. 자, 이쪽은 잡히고 오히려 지금 박문기 선수의 저글링 한 개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저글링 폭발적으로 생산해서 김유란 선수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네, 일단은 저글링을 우선적으로 박문기 선수도 찍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김유란 선수의 병력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네. 자, 병력 양에서 자, 지금까지는 지금 김유란 선수 조금 많아요. 네, 스포니폴을 활용한 심시티가 지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계속 네. 옵니다. 스파이어 택 완성이 데이트 박문기 선수 각각 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때리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어떻게든 쳐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정찰을 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잠깐만 싸우기가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박문기 선수는. 최대한 정리 상단하고. 네, 스포니폴 파괴되면 큰일 나거든요. 파괴될 것 같은데요. 위치에서 잘 싸웠죠 지금. 네. 스폰도 깼습니다 지금. 자, 건물 뒷방수를 한 거기다 지었는데 저걸링 위에서 잡아먹혔어요. 네. 자, 저걸링 싸움 지금 비슷한 숫자 있습니다. 추가 저걸링이 못 나와요. 그렇죠. 이 그 추가 저걸링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후에 김유란 선수의 어떤 그 저글링 운영에도 고생을 할 수가 있겠고, 게다가 이제 스포닝이 깨지기 전에 황급하게 또 저글링을 많이 눌러놓으면서 실제로 뮤탈스크를 뽑아야 되는 라바까지 저글링으로 환산을 했거든요. 예. 자, 지금 뒷마당 쪽에서는 가스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닝 풀이 파괴가 됐어요. 김유란 선수가 계속 네. 모으고 있죠. 뭔가 좀... 예, 박문기 선수가 뭔가 좀 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건물이 있었을 때 건물을 배치시켜 놓은 그런 그 구도나 그리고 또 이제 양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 간의 거리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방금 전 그런 저글링 간의 전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김유란 선수가 저글링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글링에서도 밀렸고 지금 뮤탈리스크도 그 타이밍에 충분히 활용이 못 됐고 그러니까 뭐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문기 선수가 네. 심시티의 어떤 그 심시티를 한 것을 보고 김유란 선수가 과감하게 저걸링 다수 생산해서 상대방의 입구를 장악해버리면서 스포닝 풀을 미리 두드린 그러면서 네. 박문기 선수를 좀 당황시킨 이런 측면도 굉장히 좋았고 예, 박문기 선수는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웅크리고 있을 게 아니라 차라리 예, 그런 심시티는 상대방이 초반에 저글링으로 아주 빠른 그 스포닝 풀로 난입되지 못하는데 난입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다수 저글링이 쌓이면은 그쪽 그런 구도가 자신에게는 좀 덫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는 그런 그 전술을 활용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예, 그래도 박문기 선수가 드론 피해가 심각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공중전에서 이기면 됩니다. 예, 이기면은 충분히 이 경기 역전할 수 있어요. 김유란 선수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신경 쓴 예. 그 스포니풀 위치도 똑같아요. 예, 박문기 선수의 그런 그 심시티와 똑같은 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확실히 양 선수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연습 때 충분히 겪었을 것 같은데 예, 박문기 선수가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페이스의 흐트러짐 예,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니풀이 깨졌지만 어쨌든 공중전에서 한 번만 이기면 돼요. 예. 예. 아직까지는 뭐 김민환 선수 상대 스폰이 깼다고 방심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단계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박문기 선수 스포닝 풀이 파괴가 되지만 그래도 스파이어는 건재하거든요. 뮤탈리스크는 계속 네.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선수들 뮤탈리스크 스쿼드 컨트롤 정말 극한을 달리거든요. 예. 와,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뛰어난 컨트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 컨트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일방적인 전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한 번의 싸움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뮤탈리스크와 스컬지 운영하고 있는 김유나 선수 먼저 아, 오버로장기 잡네요. 지금 잡고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뮤탈리스크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에 스컬지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방금지 자, 뒤쪽으로 컨트롤로 여긴 잡혔네요. 자, 스컬지 소진하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김유나 선수 긴장되는 순간인데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요. 자, 골이 잡혔는데 방금기 선수 자, 계속해서 지금 따라붙기가 많이 왔는데 예, 예, 예. 이거 뒤가 잡히면은 예. 야, 아슬아슬하게 거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계속해서 데미지 허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손해를 좀 봤죠. 예. 예, 지금은 이제 본진까지 끌어들여서 본진 안쪽에서 스쿼즈로 맞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고개 획 돌려서 싸우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예. 자, 이번에 김준호 선수가 안쪽으로 붙습니다. 스쿼즈와 예. 뮤탈리스크 싸우나요? 아, 여기 싸우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스쿼즈가 승리가 되죠? 예, 자식도 스쿼즈가 충원이 되기 때문에 예. 끝까지 좀 싸웠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승리자 말이야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네요. 예. 거기서 잠깐 멈출 것이 아니라 쫓아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상대방 본진에서 휙 돌려서 자신의 본진 쪽으로 빨리 회군을 했었어야 되는데 잠깐 멈칫하는 순간에 김유란 선수가 스쿼즈 충원하면서 바로 달려들어서 조금 전 싸움에서는 김유란 선수가 이득을 본 거 봤습니다. 예. 이득도 봤고 그리고 김유란 선수는 뒷마당에 미네랄 지역의 드론이 아까부터 계속 붙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던 반면 박문기 선수는 없었거든요. 그 차이가 김윤환 선수의 센터 멀티로 지금 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박문기 선수 방금 전 전투에서는 이겨졌어야 했는데 그렇죠. 예, 이겨졌어야 했는데 지금 좀 손해를 본 게 예, 지금 경기가 좀 어려워졌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근거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박문기 선수가 아까 그 전투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벌써 상대방의 멀티 쪽을 압박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좀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긴데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원 많은 쪽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확장까지 하나 가져가고 돌아가요. 돌리고 예. 있죠. 차이가 벌어집니다. 가스 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가스 한... 예, 8, 90 정도는 먹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있으면 100 넘어가고 그럼 뮤탈리스크 하나, 예, 조금 있으면 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아까 그 전투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스포닝 풀이 깨진 것도 변수가 예, 만들어지지 못하는 원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공중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 공중전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역전하기 위해서는 뭐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스쿼지의 양동작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글링 다수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문기 선수 스타일을 좁히기 위해서 변경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예.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어요. 이쪽 해처리 위해서 이미 자원을 먹었기 때문에 소모적인 네. 스쿼지 생산만 지금 쪽에서 네. 하면 되거든요. 네, 스쿼지 올라옵니다. 자, 기회가 이게 마지막이라서. 박문기! 이제는 뒤집지 못하죠. 네,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장기지 차이가 네. 나고 뮤탈리스크 수에서도 밀리고 있어요. 스포닝 풀이 없기 때문에 저글링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뮤탈리스크가 패퇴를 하는 동안에도 만약에 저글링이 난입을 해서 상대방의 드론을 다수 잡아준다거나 하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면은 경기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변수 자체가 없고 그냥 상대와 똑같은 상황에서의 어떤 똑같은 유닛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밥을 한 그릇 더 먹는 이 김윤환 선수가 확실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확장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김윤환 선수와의 차이는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여유가 아주 넘칩니다, 김윤환 선수. 조금 더 모아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그렇죠. 뭐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도 자신이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확실히 김윤환 선수는 좀 여유 있게 상대방의 위치 다 보고 드론량 다 보고 병력 구성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전투할 수 있습니다. 뭐 토스전, 테란전 그러니까 다른 그 동종족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저그 대 저그는 자원 격차가 벌어지면 진짜 힘들어요.
다른 종족전은 전술이나 한 번의 전술, 뭐 팩토리 장악이라던가 아니면 소수인이 게릴라, 뭐 템드라, 뭐 다크 템플러 게릴라 이런 것들로 가끔 역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그 대 저그는 아무리 잘해도 자원만이 먹은 쪽 이기기 힘듭니다. 네. 예, 바로 어제 경기였죠. 리카포즈와 SK텔레콤 T1의 저그 대 저그 박지혁과 이재동. 이 경기 때도 박재혁이 정말 잘했지만 네. 결국 이재동의 자원력을 못 견뎌서 패배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경기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김윤환 선수가 지금 이미 승기를 틀어쥐었고 예, 이대로만 가면은 역전 힘듭니다. 박문기 선수는 네. 확실히 자신이 자원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최고운 유닛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유닛을 생산해서 자신의 타이밍을 잡죠. 내려갑니다. 자, 박문기 선수에게는 진짜 지금이 엄청난 위기입니다. 양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예. 있죠 지금요. 스커진 양에서도 스커진 이미 그 찍어놓고 하도 뭐 스커진 비가 내리듯이 그냥 우수수 가서 드립 네, 받으면은 이거 컨트롤은 뭐 없죠. 초반에 저걸림을 이용해서 스포츠 2호 미탈리스트 안에 승리를 거두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예. 야 김민환 선수 막 침착하게 블링 잘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저글링이 싸울 수 있는 구도를 생각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스포닝 부분을 두드리면서 상대방을 좀 위축시켰던 것이 전체적으로 경기의 승패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손해를 보고 또 그리고 마지막 공중전에서도 손해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박문기 선수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질 못했어요. 네, 자 박문기 선수 첫 번째 경기 김윤환 선수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세트 경기는 STX 서울의 김윤환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1대5로 STX 서울이 앞섰습니다.